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메라바 살람 할로우로 인터넷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곡은요, 우리 남동현님의 해적이 되고 싶었던 소년이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적이 되고 싶어서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열심히 안 하시면은요 배에서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이 되고자고. 진짜 이 노래 오늘 너무 좋기도 하고요, 정말 쉽기도 해가지고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노래 외치시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케포게 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꼭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들이 나와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코드표 들으니까 둘 중에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 A 마이너 코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오늘 오른손 치는 줄번호까지 나와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443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자,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까지 잡아야지 바레 코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레 코드 못 잡는단 말이에요 타시는 분들도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손모양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고요, 손가락 이렇게 동그랗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누워야 이렇게 바레 코드인 거예요. 6543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C 코드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5321입니다 그쵸. 다음 코드는 G 코드인데 연습 번째 줄 세 번째 프렛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따가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1번 소리 안 들리게 할 건데요,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한번 나오는 코드인데요, E7 코드 나와요. 그래서 뭐 스트로크를 다 칠 건데요, 오른손으로 뜯으실 거면 6432 하시면 될 것 같아서 6432 나왔습니다. 그리고 F메이저 7 코드입니다. 이렇게 쉽게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따 스트로크 할 때 이거 이용하시라고 F메이저 7도 드렸습니다. 코드는 이렇게만 잡으실 줄 아시면요 우리 남동현님이 해적이 되고 싶었던 소년 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마프도 보여드릴게요. 셋! 넷! 잠깐만.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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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거 썸마냐? 코드가 같네요. 우리 해적이 되고 싶었던 소년 노래 아시는 분들 벌써 이것만 듣고도 완마하셨을 거란 말이죠. 오늘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컨트롤만 잘하시면 되고 이 컨트롤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좀 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모두가 칠 수 있게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마이너 잡아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좀 오른손 치는 줄번호는요, 5번 줄, 4번 줄, 2번 줄, 3번 줄이에요. 그냥 이렇게 손이 울려라 퍼져라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딱딱 끊기게 치셔야 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요,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좀 더 원곡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딱딱 끊게 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딱딱 끊기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치신 다음에 왼손에 힘을 푸시면 돼요. 소리가 끊기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오른손을 치고요, 왼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갖다 대시면 막힙니다. 이렇게 왼손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하나만 해주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뭔가 약간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M만 잡아주시고요, 5번 줄까지 그냥 치세요. 그렇죠, 얘는 안 끊어줘도 됩니다. 4번 치신 다음에 하고 왼손 힘 풀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 되죠? 아니면 오른손 막아볼게요.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5번 줄, 4번 줄, 2번 줄, 3번 줄,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끊어주시는 겁니다. 왼손 힘을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제 왼손 잘 보시면 이렇게 꿈틀꿈틀 거려요. 소리를 딱딱 끊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F코드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실 거예요. 여기는 6번 줄, 5번 줄, 3번 줄, 4번 줄입니다. 여기 왼손 보시면 계속 꿈틀꿈틀 거리죠. 오른손으로 하면요, 이런 식이겠죠. 근데 오른손보다는요 왼손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C코드가 문제인데요, C코드는요 5, 3번 줄, 2번 줄, 1번 줄인데 3번 줄과 1번 줄이요 개방현입니다.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오른손으로 갖다 대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 나쁜 빨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겠죠.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힘듭니다. C코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넘어가볼게요. G코드 여기가 또 힘들겠죠. 여기도 6번 줄, 4번 줄, 2번 줄, 3번 줄입니다. 여기서도 치시고 갖다 대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첫 번째 경우의 수 알려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깨포를 잠깐 빼실 겁니다. 빼셔가지고 아까 알려드렸던 코드보다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요렇게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D플랫 마이너가 되는데요, 바레 코드는요 1번 줄까지 잡으셔야 바레 코드예요. 근데 1번 줄 안 치니까 그냥 손가락 동그랗게 잡으셔도 됩니다. 은근 이건 해보실만 할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까 오른손 만약에 갖다 대면서 엄청 컨트롤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 왼손으로만 컨트롤 하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 그쵸? 그대로 모양 올라오시면 됩니다. 대각선이죠. 다섯 번째 프렛입니다. A코드예요. 6, 5, 4, 3.
그쵸? 다음 요 코드가 좀 어려워요. 요 코드 손가락이 3개가요 이렇게 3개 다 들어가는 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5번 줄, 4번 줄, 2번 줄, 3번 줄 왼손 꿈틀꿈틀 거립니다. 왜? 소딱딱하게 만들려고, 딱딱 끊기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옵니다. B 코드예요. 6번 줄, 5번 줄, 3번 줄, 4번 줄 요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오른손 이렇게 딱딱 갖다 대실 필요 없어가지고 편하지만 왼손은 코드는 좀 어렵다. 말 안 하고 해볼게요. 셋, 넷. 하는 게요 병원에서 1번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나는요 첫 번째 방법도 조금 갖다 대기도 힘들고 왼손 이렇게 하기도 너무 힘들고 두 번째 방법으로 코드를 어렵게 짜리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꽂으시고요 소리 울려 퍼져라 그냥 딱딱 끊기게 안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그냥 세상 편해요. 그리고 원곡 느낌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요 정도 해도 해적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세 번째 방법까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1번은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우에서 2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방금 그 코드 진행을요 스트로크로 치실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 설명드릴게요. O는 뭐라 그랬습니까? 치시는 거예요. X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다운로드 다운로드 순서니까 오른손이 멈추실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정말 쉬워요. O X X X O X O O O X X X O X O O 요겁니다. 다운업 말씀드리면 다운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 다운업 입니다. 저 요 스트로크에요. 코드 두 개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점 있는 데서는 코드를 바꿔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만 잡아주시고요. 다운 다운 다운하고 업할때 바꿔. 그 다음에 F-7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래 코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1번 줄 개방을 만들어서 F-7 만들으실 분들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따로 안 드리지만 딱 재즈니까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F-7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운 다운하고 업할 때 코드 바꿔. 뭐로? C코드니까 2, 3번 손가락만 위로 올라오면 되겠죠? 6번 줄 막고 있어요. 엄지로 다운 업할 때 또 바꿔. 뭐로? G코드로 잡아주십니다. 요거는요 아까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만 누르라고 말씀드렸는데 1번 손가락도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 눌러주시고 추천드리고요. 1번 줄은요 여기 손바닥 안쪽 아래쪽으로 살짝 건드려주시면 소리가 안 나요.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G코드 다운 다운하고 업하셔서 바꿔줘야겠죠. 뭐로? A마이너 이렇게 이어지시면 됩니다. 말 안 해볼게요. 셋, 넷,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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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할 때 놓죠. 그래서 F코드 그죠. 다운 다운 놓고 C 다운 다운 놓고 G 그죠. 다운 다운 A마이너 요렇게 쳐주시는 게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요 경우의 수 2번은 제가 뒤에서 치려고 좀 놨는데요. 맨 처음에 칠 때 노래에서 둥둥둥둥 하고 있을 때 나는 스트로크 치고 싶어서 치러 상관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한번 나온다고 한 코드 요 E7 코드가 한번 나와요. 그 타이밍은요 제가 노래 틀고 할 때 소리 지를 거예요. 거기서 G코드 대신에 E7 코드를 준대요. 이런 식이겠죠. 만약에 2번 경우의 수로 스트로크로 친다고 하면 E7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G 대신에 E7 한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노래에서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 1번과 2번으로 다 알려드렸고요. 경우의 수 1번은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로 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경우의 수 1번과 2번 가지고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마스터하시고 연습 다 하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다 보시면은요 5번 줄, 4번 줄, 2번 줄, 3번 줄 이렇게 쳐야 되는데 5번 줄, 4번 줄 요거를 안 치고 막 뚜루루루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요 5번, 4번 줄 쉬신 다음에 2번 줄, 3번 줄부터 치셔도 되고요. 그냥 A마이너 코드를 그냥 다 통째로 버리셔도 되고요.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5, 4, 2, 3 다 치시면 됩니다. 요거 한 번씩 나올 건데 노래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알아서 다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갈게요. 노래틀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경우의 수 1번대로 치면 돼요. 그쵸? C코드 때가 좀 힘드실 거예요. G코드랑 그쵸? 1, 2, 3, 4. 첫 번째 것도 첫 번째 줄 루트죠. 5번 줄 6번 줄 이것도 끊어 쳐주셔도 돼요. 6번 줄 그쵸? 원곡은 코드 어렵게 잡고 피크를 사용해서 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끝난 방법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칠게요. 자, 이제 들어보시면은 중요한 거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거 시작하기 전에 잘 보세요. 5, 4! 방 5, 4라고 말씀드린 거를 안 치고 2으로 쳤어요. 요거 안 하시면 됩니다. 하셔도 돼요. 한번 쏟아봐요. 잘 봐요. 그쵸? 안 나오죠? 이게 디테일입니다. 그쵸? 지금은 경우의 수를 첫 번째 경우의 수를요. 첫 번째 방법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쵸? 경우 수 1. 번을 두 번째 방법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잘 보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코드가 어려워지지만 왼 오른손은 좀 쉬워요. 왼손만 통질 하시면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좀 당연한 소리죠. 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 경우의 수 1번을 세 번째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올려퍼시면 돼요. 이렇게 주보로 말씀드리면 5, 4, 2, 3, 6, 5, 4, 3, 5, 3, 1, 2, 6, 4, 2,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1번처럼 칠게요. 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경우의 수 1번과 2번 알려드렸는데 1번은 뜯는 거고 2번은 스트로크였습니다. 1번에도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잘 실력에 맞게 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스트로크는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2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쳤던 것 중에 E7 코드가 한번 나오는 거 있었어요. 거기서만 E7 쳐주시면 돼요. 5 대신에 G코드 대신에 E7만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시다가 안 되시거나 공방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바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구르실 수